까놓고 까칠하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 테나시아 정택원의 까까오톡. 승승장구하던 강철 부대가 패자부활전 카드를 꺼내들자 시청자들 사이에서 싸늘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끝이 보일 것 같았던 경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제작진을 향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철 부대는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3월 첫 방송 당시만 해도 전국 2.9%의 시청률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입소문을 타더니 9회는 6.8%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비드라마 TV 화제성 부문에선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냅니다. 강철 부대는 자체 최고 화제성을 경신하며 2주 연속 비드라마 1위에 올랐고 박준호, 김상우 등 출연자들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철 부대의 뜨거운 인기 비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몰입도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극한의 신체, 정신적 장애물을 견뎌내는 출연자들과 이들 간의 팀워크, 미션에 임하는 마음가짐 등 군인정신 투철한 예비역들의 모습에 많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40kg 군장 상학 행군 데스매치에선 SDT 부대원들이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감동을 자아냈죠. 그렇기에 강철 부대 시청자들은 탈락팀이 패자 부활전으로 돌아오자 몰입도가 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패자 부활전은 경쟁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선 아쉽게 떨어진 참가자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지만 강철 부대 시청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탈락한 참가자들에게 받은 감동이 반감된다는 까닭이죠.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서 부활한 패자는 앞으로의 미션 수행에 유리한 위치를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단계에서 탈락이 가장 유력한 인물로 손꼽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강철 부대 탈락팀은 체력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미션을 거치며 체력을 소비한 생존자들이 이들과 경쟁하면 분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불만은 제작진을 향한 의구심으로 번졌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프로그램 인기가 생기니 회차를 늘리려고 패자부활전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총 6개 부대가 참여한 강철 부대는 이번 패자부활전으로 모두 생존하며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의 미션 과정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패자부활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기존에 탈락했던 팀은 4강 토너먼트에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여기서 올라온 팀이 추후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죠. 누리꾼들은 그렇게 우승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냐며 이런 게 더 모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철 부대는 진짜 사나이 등 체험에 그친 군대 예능들과 달리 실전과 경쟁을 앞세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속 경쟁을 마치 실전이라 생각하며 몰입했습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끝이다, 명예롭게 끝냈어야 했다 라는 누리꾼의 댓글이 뼈아프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패자부활전이라는 무리수가 생존팀과 시청자 모두에게 허탈함을 안기는 꼴이 됐네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연예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정택원의 까까오톡.